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죠. 2차 세계대전에 연관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건 모순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야 뭐다 개인적으로는 성숙하죠. 근데 이제 국가 성립이라든가 이제 나라의 흐름에 따라가고 조금 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예, 우크라이나가 하는 나라가 국기를 봐도 이제 그런 걸볼수 있는데요. 한국하고 일본 국기부터 볼까요? 한국하고 일본 국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타국 사람들이 보면 두 나라가 같은 나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배경색이 없이 이 화면 중앙에다가 동그라미가 딱 들어가 있거든. 요런 그 국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런 공간 개념을 가져왔을까? 태극기를 처음 만들 때그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뭐 태극 문양이며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름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했겠지만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본밖에는 참고할 게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일본밖에 없었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공간 개념을 뺏겼다 이 말이죠. 모방했다 이거야. 이게 독립운동가라 하더라도 신생국한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 뭐 철학하고 상관없이 그런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 고착화된 감수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찾아내는데 이제 기호학만한 학문이 없죠. 그래서 이게 국기를 보면 말이에요. 기호학적으로 국기를 보면 유럽의 공국이라든가 국가로 이제 자체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에 공국이라든가 정치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보통 이제 동물이라든가 무기 같은 걸로 심볼로 사용하다가 이제 점차 이제 조금 근대화되면서 이 배경색을 단색이나 두 줄짜리를 배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삼권 분립이 유행하고 이제 평등 사상이 벌어지면서 또 저기 미니멀리즘이 들어와요. 근대 사회는 원래가 그냥 미학적으로 좀 미니멀리즘이야. 복잡한 걸 싫어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내거든요. 직선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삼색을 사용합니다. 예, 줄을 세 개를 그어요. 줄을 세 개를 걷는데 세 개를 긋다가 이제 어떤 독 국제성, 전투성, 제국성을 좀 드러내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문양을 탁 하나 박아놓지. 그게 이제 국기의 유럽 국기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유럽이요, 유럽. 다른 지역 말고. 근데 두 줄짜리가 있어요. 이두 줄짜리 국기는 말이에요. 근대 국가 성립의 정체성이 좀 떨어지는 국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치 단체라든가 이 공국의 배경을 그냥 갖다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민주주의라든가 뭐 공화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라든가 이러한 뭐 하물며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그 경험 없이 곧장 나라가 국가가 성립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가지고 온게두 줄짜리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이제 국가를 보면 되게 미성숙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지역의 그 민족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것저것 다 붙여보면 전 세계가 다 자기 게 돼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서기 4세기, 5세기 훈족이 살았잖아, 거기. 그러면 우크라이나 뿌리가 훈족에 있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훈족이 돌아다녔던 뭐 비잔틴, 카자리아, 키예프, 러시아 모두 뭐 우크라이나 땅이 돼 버리잖아. 이런 엉터리 역사가 된다고요, 엉터리 역사가. 폴란드, 리투아니아도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이 막무가내로 주장하잖아요. 그 귓속에 들을 말입니까, 그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가 한 300년, 400년 가까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민으로 살다가 폴란드 계열로 살다가 러시아 계열로 살다가 유대 계열로 살다가 그러고 살았어요. 특히나 이제 1791년부터는 러시아로부터 이민 온 유대인들 또 그쪽에 원래 살고 있었던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에 살고 있었던 폴란드인, 슬로바키아인, 독일인 또 동쪽에 주로 몰려 살았던 또 키예프 쪽에도 살았던 러시아인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응? 19세기에 성립하는 그 세르비아 민족에 비해서도 정체성이 더욱더 없었고요. 다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라서 뭐 무슨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총리 그 골다 메이어 그 여자도 키예프 출신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반 벤구리온 이스라엘 총리도 마찬가지로 키예프 출신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세가 되게 강하죠. 응? 유대세가 아주 강한 나라가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또 폴란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화가 이제 국제적이잖아요. 응? 어떤 민족주의 같은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게. 이런 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자꾸 줄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서부 쪽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어떤 지역이든 간에 각자의 지방 정체성을 다 갖고 살았어요. 우크라이나로 한데 묶을 게 아니라고.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따져봤자 지네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도 몰랐고, 엘리트들이야 국가를 세우려 그랬죠. 엘리트들이야. 왜냐면 지금 국가를 세우면 지네가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언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러시아 언어로 썼단 말이에요. 제주도 말하고 표준말이랑 좀그 정도 차이일 텐데. 뭐 1850년대에 그 시인 겸 화가 세부첸코가 있어요. 타라스 세부첸코가 우크라이나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슬라브 민족 연방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정 러시아가 이 사람을 기소를 했거든요. 작품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썼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자유로운 정신, 터무니없고 극도로 대담한 시를 썼다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기소가 된 거지. 우크라이나어로 썼다 그래갖고 기소가 된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 마구마구 불러다가 지금 현 우크라이나 나치 정부가 지금 정체성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정체성을 만들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야지. 응? 아무렇게나 막 역사를 막 그냥 막 만들어내요. 그 지네가 쓴 역사도 아니잖아. 미국이 써준 거잖아. 하버드 우크라이나 스터디에서 써준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써준 거라고 자기네 나라 역사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웬만한 그 중요한 문서들이 다 하버드 대학으로 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리 있잖아요. 이 고골리도 우크라이나 태생이고 고향의 정서를 가지고 책을 글을 썼지만은 한 번도 우크라이나 민족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언어로서 러시아 작가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다수가 고골리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쪽 우크라이나 현 정부는 고골리는 아예 그냥 선전도 안 해. 이상한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어? 내부 사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뭐, 우크라이나 민족 시인, 민족 뭐 어쩌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고골리는 또 빠진다고? 왜냐하면 러시아어로 썼다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저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근데 우크라이나 민중들은 그렇게 잘안 하지. 꼭 정부하고 윗대가리하고 미디어에서만 그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게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그 제국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민족들이 그냥 유행처럼 민족 자결주의를 떠들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발트해 있잖아요. 그 발트해 3국이라든가 발칸 민족들은 나름대로 이제 오랜 민족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별로 없어 그런 게.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어요. 슈테틀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1791년에 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유대인들 다 그쪽에 가서 살아라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쫙 몰려갔던 게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비아, 폴란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 사람들 마구마구 몰려와서 비교적 자유지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쪽으로. 뭐 정치적 망명자 이런 사람들도 몰려들고요. 뭐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들었어요, 주로. 터치를 잘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 좀 자유로운 게좀 있어요. 자유주의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국가를 성립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성립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벨라루스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딨어? 리투아니아 정체성은 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있겠지만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좀 흐리멍텅하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우크라이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은 거 역사적이나 어떤 문화적이나 전통적이나 혈통적이나 뭐 우크라이나라고 딱 찍어서 말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세운 게 1917년 우크라이나 공동체 의회 라다라고 있어요. 그게 세워져요, 1917년에. 그때도 국가를 세우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러시아 밑에서 자치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혁명기였기 때문에 뭔가 세우긴 세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크라이나 인민정부를 세웠는데, 우크라이나 피플스 리퍼블릭을 세웠는데요. 뭐, 동부도 뭐, 통치를 하자 그랬지만은 너무나 어떤 정치색이 좀 별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독일하고 폴란드 지지 출신들이 일으켜 세운 게이 우크라이나 인민정부예요. 응? 일반 민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요. 응?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 동부는 독일하고 러시아가 치고받고 싸우던 데 아니야, 저희가 또. 걷다 대고서 무슨 통치를 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폴란드하고 독일 출신 그 지주들이 지네 땅도 아닌 땅을 갖다가 엉망이었다는 거, 이게 우크라이나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엉망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인민정부가 하나 세워졌어요. 인민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공산정부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 정부인 것 같아요? 아니야. 말을 그냥 포퓰리즘으로 갖고 온 거예요. 피플스라고 갖다 넣어버려야지만이 마치 저기 민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 단어를 갖다 쓴 것뿐이지만 그 나라를, 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독일하고 폴란드 혈통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정부를, 자기네들 정부라고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응? 역사 속에 라인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일반 농민들하고는, 일반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아가는 농민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정부는 말이에요. 이 인민정부는 이 부르주아 지주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이제 소비에트가 저기 우크라이나는 말이요, 이 농민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자치적으로 살아가는 게 습관적으로 되게 좋았죠. 실은 말이 이제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는 말만 안 붙었다 그뿐이지, 자치적으로 어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다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소비에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이제 소비에트 저기 우크라이나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주변에 이제 그 자치 공동체, 농민 공동체가 많았는데 이 공동체를 갖다가 다 먹어버리려고, 응? 이 인민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민정부라고 하는 놈들이 이 주축국이라고 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끌어들여 갖고 이 우크라이나 소농들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반민족 행위를 한 거예요. 응? 인민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정부라고 하는 게 웃기는 거죠. 응? 아, 지네가 공격해서 지네가 그 소농들을 다 자기네 통치하에 끌어올려면 지네끼리 하면 되지. 왜 독일하고 저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왜 끌어들여? 그 전쟁 와중에. 전쟁 와중에 내란을 일으킨 거야, 이게 인민정부가. 그러니까 뭐 소비에트는 가만히 있어? 소비에트도 들고 일어났죠. 응? 농민들이 총칼 들고 일어나서 싸웠다고요. 여기서 어떤 나라를, 어떤 그 군대라든가 어떤 단체를 우크라이나 국가에 뿌리로 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기대야 될까? 지금 현 나치 정부는 이제 3년, 2년에 3년밖에 안 지냈던 그 인민정부를 갖다가 뿌리로 듣고 있잖아요. 어? 그 자꾸, 어? 매국노 정부를 갖다가 뿌리로 두고 있다고. 이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공부한 거야? 아니잖아요. 하버드 우크라이나 스타디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뿌리라고. 어? 소비에트는 아니라는 거야. 진짜 농민국가였던 소비에트. 응? 또 마흐노 농민공동체. 응?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매판 세력을 갖다가, 어? 정부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사를 한번 뒤집어야지.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신 차리고. 이 저기 그 우크라이나는요 정교회 중심이고 경작 공동체만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고요. 이 권리를 지키려고 일어난 사람들이 네스터 마크노 아나키스트 군대였고요. 이 네스터 마크노 아나키스트 군대가 그 서부 지주들이 만든 그 국가에 대항해서 싸웠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볼셰비키 소비에트에도 대항해서 싸운다고. 왜냐 볼셰비키 소비에트가 이제 공산 통치를 하려고 그랬잖아. 거기에도 반대했다고요. 응? 지금 반데라, 스테판 반데라니 뭐 이런 놈들이 양쪽에 다 독일도 거부하고 소련도 거부했다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모양인데 즉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앙한 거 맞죠? 추앙하는 게 이게 정당성이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농민들의 자치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저기 공산 소비에트 러시아의 저기 통치를 받는 그 소비에트를 지지할까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을 끌어들여 갖고 나라를 분탕지를 만들어 놓은 그 폴란드와 독일 지주들이 만든 인민 정부를 뿌리로 삼을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될 역사예요. 솔직히 뭐 폴란드 뭐 볼셰비키 백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의 차별성이 조금씩 드러난 게 바로 이 내전 때거든요. 1918년부터 1921년까지 내란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군인들은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군도 물리치고 러시아 백군도 물리치고. 모스크바 쪽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랬던 농민들이 마흐노 아나키스트 군대였고요. 이 동부에 자포리아 쪽에 그리고 백군하고 저기 주축국한테 붙어갖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공격을 했던 인민정부 국가주의자들 서부에 주로 있었고요. 리비우라는 곳은 주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농민 반란군들은 반란군이 아니지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진짜 그리고 농민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지지들은 국가주의자 즉 파시스트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국가주의에 찰싹 달라붙은 놈이 있어요. 20년 후에 예. 스테판 반데라죠. 하지만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따로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민족과 우크라이나 국가 중에 민족을 선택했던 네스토 마흐노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반대편에 스테판 반데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30년대 스테판 반데라의 젊은 놈이 20대 젊은 놈이 무주공산 우크라이나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이 젊은 놈이 되게 권력 욕망이 셌어요. 그리고 얘를 옆에서 바라봤던 신부, 아버지가 신부인가 그럴 거예요. 주변의 그 신부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자기 손가락에다가 바늘을 찔러댈 만큼 자학적인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자기 몸 막 자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잔인했겠지 뭐. 폭력을 좋아하고 툭 하면 주먹부터 날아가는 이런 거. 응? 이런 놈이 말이에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니까요.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나치 유대주의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독일에 착 찰싹 달라붙어. 어? 그래갖고 유대인을 학살하겠다고 난리를 쳤어. 근데 뭐 실제로 학살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소속한 OUN이라고 있어요. 어? Organization Ukraine 뭐 Nationalist OUN이라고 있다. 그 부대가 유대인 12,000명을 학살했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나치한테 자랑했다 그러죠. 어?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죽였다고. 나치 독일군이 어처구니 없다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 그 말이 안 나왔다 그러네. 응? 그래서 1941년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본분을 잊고 또 유대 볼셰비키 처단하자 운운을 하면서 소련에 적대했다고. 근데 얘가 1934년부터 39년까지 감옥소에 있었고, 39년에 저기 독일군 폭격으로 돼갖고 이제 감옥이 무너지니까 도망쳐갖고 1941년에 그 독일 게스타포한테 잡혀가지고 44년까지 감옥소에 있었는데, 뭘 지가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 얘 전투 참여했다는 거 증거 없어요. 이 자기 조직이 그랬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뭔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감옥소에 있던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야? 말만 한 거지, 말만. 이 32살짜리 철부지가 말해요. 독일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리비우로 들어오거든요. 소련 땅이라서 쳐들어오잖아. 1941년 6월 30일날 쳐들어옵니다, 독일이. 그 쳐들어온 날 우크라이나 국가 성립을 선포해. 그날 맞춰갖고 사람들 불러다가, 응? 전쟁 중에 점령지에 독립을 인정할 나라가 어딨어요? 웃기는 얘기지만은 한국이 일본을 쳐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래서 한국이 오키나와를 점령을 했어. 그래서 한국군이 오키나와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바로 그날 오키나와 시장이 나와가지고 오키나와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쳐봐. 그 한국 사령관이 참 좋아하겠다. 인정해줄 수도 없고, 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 아니야. 네가 뭔데? 한국군 사령관 그 잘못했다면 그 대통령한테 그 잘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아무리 독일 나치가 그 소련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얘네들 반데라 OUN 애들 이용해 먹겠다고 하지만,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막무가내 짓거리인데 이거 어떻게 인정을 해줘? 그래갖고 사람들 뭐 하다가 그냥 국가 선포하면 된다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이놈을 일주일 내에 잡아가고 체포해가지고 작센하우젠에 던져버렸다고요. 응? 이 역사란 게 얼마나 웃기냐면, 독일군이 체포했다고 하니까는 아유 민족이 영웅이라 그런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응?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야? 1934년에 그 반데라가 왜 감옥소에 들어갔냐면, 폴란드 내무부 장관 피어라키를 죽였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잔인한 놈은 잔인한 놈이죠. 그래서 얘가 소속하고 그 안에서 우두머리를 했던 OUN, 1929년에 성립해갖고 39년까지 10년 동안 요인을 63명을 암살했는데요. 유대인은 딱한명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도 딱한명 있었습니다. 대신 폴란드인은 이제 25명이나 죽였죠. 근데 우크라이나인은 36명이나 죽였어. 그 36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누구야? 자기 조직이 국가 권력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크라이나를 죽인 거예요. 이런 놈이 무슨 민족주의자냐고요. 물론 얘가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요. OUN 조직이 죽인 거죠. 테러하고 암살하고 그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 조직을 갖다가 파시스트 갱스터라고 불렀다고. 응? 이 갱스터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갖고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니까 소련에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했지만, 지가 싸웠던 증거 있어? 없어요. OUN은 싸웠습니다. 게릴라 활동을 했죠. 근데 스테판 반데라가 싸웠다는 증거는 아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깡패짓을 하기 때문에 독일군도 싫어했어요. 독일군도 우크라이나 이 조직을 군대라고 보지 않고 갱스터라고 봤다고. 1940년 9월 18일 날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이 조직을 갱스터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원들을. 어? 대소련 활동에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으면,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이상한 짓을 하니까. 소련한테도 갱스터라고 불리고,
독일의 게슈타포한테도 갱스터라고 불려갖고 체포되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1942년이 되면 가관이야. 1942년 10월 뭐 중순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모여갖고 UPA를 만들어요. 전국 조직을 만든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죽여요. 같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지가 정권을 차지한다고. OUN 지도자들이. 그래서 22번의 도시 게릴라전도 벌이고 11번의 그 노동 수용소도 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련하고도 싸우고 독일하고도 싸웠다 이 말이야. 근데 목적 없이 싸운 거야 이게. 마구잡이 태어나만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양쪽의 욕을 다 먹었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 짓을 했잖아요. 응? 강도 짓을. 1943년 7월 11일 하루 만에 80개 마을을 동시에 습격해갖고 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학살을 하죠. 이 폭력배들이 말이요. 11월 9일에는 폴란드 파로슬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학살을 저지르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해줬던 마을 시민들을 173명을 모아다가 학살을 했는데 학살의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유명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파로슬라 사건이라고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진이 너무나 잔인해서 영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독일군도 어처구니 없어였고 멀리서 그이 소식을 들은 소련군도 쟤네 미쳤구나. 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보통 폴란드 사람 10만 명을 죽였다고 아직 학살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소문이 그래요. 10만 명 정도 죽였을 것이다. 여기저기 이제 땅을 파보니까 집단 매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2017년, 몇년 전입니까? 2017년 4월 달에 매장, 그 집단 매장 구역 발굴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오죽했으면은 정부가 나서서 폴란드 사람들 집단 매장한 거 발굴하지 말라고 금지할 정도예요. 이 반대라주의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요. 이런 갱스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의 정신적 영웅이라고 지금 받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문화라고. 응? 그래서 얼마 전에 3년 전에 스테판 반데라의 배다른 그 손자가 유대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스테판 반데라가 유대인을 욕을 하고 막 죽인 것처럼 했지만 그런 적 없고 다 정치적인 수사였다.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소리잖아. 어? 자기 할아버지 면피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은 사기꾼이었다 이 말이야. 사기꾼이라는 걸 밝힌 거잖아. 자기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저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생국에 살아가다 보니까 도무지 모순과 모순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갖고 이제 독일한테 욕먹고요. 갱스터라고 욕먹고 소련한테도 갱스터라고 욕먹고요. 1946년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일부분을 통치하고 독일 쪽에서 가 있을 때 얘가 독일 쪽에 가갖고 활동을 했는데 이 벤더라주의자들이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때리고 그 정권 문제 때문에 아니 지금 나라 지금 성립된다 만다 생각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다고 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어갖고 서로 싸우고 근데 미군정이 딱 봤을 때 스테판 반데라 저 새끼 갱스터네 세번 연속을 갱스터라는 이름을 받아요 얘가 응? 그런 놈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증거도 없고요 조직 내에서 분열만 획책했고요 나중에 미군정에서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 해외에서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던 놈을 갖다가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스보보데라고 하는 나치당을 창설케 하고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될수 있는지. 이거는 신생국가의 모순이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말이에요. 이 소련 연방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미국 간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리차드 브라이트만하고 노만 고다가 그 유럽하고 미국의 공식 문서를 전체를 다, 훑어보고, 결론을, 우크라이나 편에 있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우크라이나 지역의 반데라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CIA의 끈앞이거나 냉전의 도구였다. 어디 안 간다고, 이 사람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게 저기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듯이 러시아를 붕괴할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CIA의 끈앞으로 살아왔다고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이 반데라주의자라든가 이런 놈들이. 이 아직도 말이야. 우크라이나 반데라주의자들은 말이야. 이상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고요. 반데라주의자가 딴게 아니에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친나치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치를 좋아해. 실제로 스테판 반데라는 반나치 전선에 섰었잖아. 근데 왜 스테판 반데라도 추앙하고 나치도 추앙하고 둘다 추앙하면서 그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냐고. 게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 지금. 독일 나치가 패전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를 독립시켜 줄거 줄, 주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미친 소리하고 앉아 있네. 스테판 반데라가 우크라이나 독립선언을 했을 때 체포한 사람들이 바로 독일 나치예요. 히틀러가 코웃음을 치면서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랬다고. 떡은 자기가 만들어놨더니 그 떡을 네가 먹겠다고? 미친 소리 아니야? 저 새끼 저 체포시켜버려. 이러고 체포된 거 아니야? 어디서 어떻게 역사를 배웠길래 이따구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우크라이나의 반데라주의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야, 이게.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직도 정체성이 없어요. 응? 국가 성립, 저기, 소비에트 성립 때부터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때까지 미국의 공작에 끝없이 시달리고 이용당하다가 2014년에 결국은 미국의 완벽한 똥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갖고 러시아, 대러시아 공세에, 응? 싸움닭으로 이제 이용당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판 반데라의 그 우크라이나 집단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1991년도 아니고 듣보잡이었거든, 그 당시. 2013년까지도 스테판 반데라는 듣보잡이었어요. 2013년, 14년 유로마이단 운동 시작하면서부터 민족의 영웅이니 지랄이니 한 거예요. 이게 하바드 우크라이나 스타 돼서 그렇게 밀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만든 역사가 아니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고 있는 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존재가 있네 뭐 이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국가든 나라든 민족이든 간에 모두가 다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엿다 대고서는 무슨 지지를 표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반데라주의자들은 서부 지역 10만 명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소련군에 붙어서 싸우고 피난 가고 이민 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자연사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 동안 2차 세계 전쟁 동안 1,300만 명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우크라이나 반데라, 그것도 가짜 반데라, OUM만 공부를 하고 앉아있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엉터리도 어느 정도 엉터리에 뭐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응? 이게 미국 국무부가 만든 역사고, 이 미국 국무부가 죄가 있다기보다는 자기네가 자생적으로 국가를 성립하지 않은 무임승차한 우크라이나는 자체의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피 흘려서 국가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준 국가에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자기 역사의식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신비화되고 거짓말로 똘똘 뭉친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고 있는 아조프 파시스트 부대가, 응? 라이트 섹터며 스보보다며 뭐 이런 놈들이 지금 젤렌스키 부대에 붙어갖고 지금 저런 깡패 짓을
갱스터 짓을 스테판 반데라처럼 하고 있는 게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겠어? 아니면은 농민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이 반동적인 지주들하고 소비에트 볼셰비키랑 싸웠던 마크노 아나키스트 그 농민 공동체가 이 나라의 뿌리가 돼야 되겠어요. 아직도 이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크노 아나키스트 부대가 있어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레브디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토를 거부해요. 그 나토를 거부하면서 러시아랑 싸운다. 이게 모순이라고 이 마흐노 아나키스트 부대를 모순을 만들어 놨잖아, 이 나라가. 응? 싸우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 사람들? 이 아나키스트들은? 신생국으로서의 이념적, 정치적, 정서적 혼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 아무리 신생국가라지만 너무너무 모순에 지금 쌓여 있다고. 모순에 쌓여있는 목적이, 저기, 이유가 뭐야? 자기네 나라 역사, 자기네 나라 손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그렇습니다. CIA가 만들어준 역사를 자기네 나라 역사인 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역사와 상식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지, 뭐. 응? 어떻게 민족적인 독립을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 끌어들여갖고 자기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자기 나라 중요했던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학살했던 인민정부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뿌리로 삼고 말이야. 폴란드 사람 학살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을 했던 스테판 반데라주의자들을 그렇게 나라의 뿌리로 잡고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지정학적으로나 인종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정치 성향으로 보거나 서부 쪽은 그냥 우크라이나로 가져가면 됩니다. 동부는 가만 냅둬야 돼요. 응? 이게 신생국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폴란드가 신생국으로서 까불다가 개 박살난 거 보셨죠? 우크라이나도 똑같아요. 이 신생국으로서 욕심부리다가 개 박살나버립니다. 동부 쪽은 우크라이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 우크라이나 역사하고. 지금 나치 정부인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게 주로 서쪽의 역사만 자기네 역사로 알고 있어요. 동쪽 역사는 아예 쓰지도 않고 있어. 근데 걷다 대고 무슨 영토 그걸 하냐고요.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 성립의 절차 과정을 보거나 국제적인 인정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어때가 동부 쪽에다 손을 대려 그래.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인 것이지. 우크라이나 서부 쪽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부 쪽 관심도 없잖아. 거의 대다수의 서부 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부 쪽 돈바스라든가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쪽 원래 러시아 땅인데 이러고 있잖아. 근데 왜 정부만 난리 치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침범을 했네 말았네 이러면서 그런 수사학을 부리냐고. 이 수사학에도 넘어가잖아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에휴, 참 갈라지는 게 좋습니다. 갈라지는 게 좋은 거예요. 서부하고 동부는요 근본이 달라요. 역사나 뭐 모든 면에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겠다고 지금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우크라이나 역사에 아예 무지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착한 척 바른 척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착한 척 바른 척 하고 싶으면 상대의 역사를 조금은 공부를 하고 나서 착한 척 바른 척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크라이나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있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